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한 존티토 씨는 향후 대한민국은 중국의 동부해안 지대를 지배하고 만주, 연해주, 사할린까지 한국의 직접 지배 영토로 표기할 뿐 아니라 몽골, 위구르, 티벳이 분리 독립하여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갖는 나라가 된다고 예언을 했다는 다소 황당한 인터넷 글이 2000년대 초부터 후반까지 한국 사회를 달군 적이 있습니다. 이 엉뚱한 지도는 한국 사회를 열광시켰고 심지어 한국 메이저 언론에서도 집중 종용한 바 있어 더욱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지도가 단순 황당한 주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적 근거하에 만들어졌고 현재 지정학적 정세 흐름이 이 지도의 모습처럼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심지어 중국이 이 지도의 모습처럼 내륙 국가의 모습처럼 쪼그라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지도에 표기된 동부해안 지대가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근거는 백제에 숨겨진 역사 속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백제의 유적들, 특히 지하궁궐과 다름없는 백제식 굴식 돌방 무덤이 대거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전략TV? 동북 상하이와 난징북은 한국 서부해안에서 불과 590km 떨어진 레인강 일대에서 대규모 백제식 무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제식 무덤은 공주의 무령왕릉이 발견된 바 있는데 무령왕릉은 일본 왕실에서도 비밀리에 공물을 바치고 참배를 할 정도로 동북아시아의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장소입니다. 그동안 백제의 역사는 한반도 서남부와 일본 열도 정도만 백제의 영향권 혹은 간접 지배 영역으로 일본 열도까지 지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국 대륙 동부에서 대규모 백제식 무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역사학계에 거대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 동부해안 지대에 발전된 주민들은 자신들이 중국인이 아닌 독립된 정체성을 갖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중국 중앙정부의 폭압적인 독재와 민주주의 탄압 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 산동, 홍콩, 광저우, 광시장족 자치구 등 동부남부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를 대항하는 반정부의 기류가 형성되는 상황 가운데 백제의 유적들이 이러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은 다소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백제의 역사에 집착한 것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 제국정부였습니다. 바로 학계에서 알려지고 있는 현재 백제의 영토강력과 일본이 꿈꿔온 대동아공영권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에 매우 큰 집착을 하고 있었고 내선일체론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같은 민족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반발감은 일본인들은 물론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넓게 펼쳤으나 일본에서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했던 것은 바로 백제 역사 때문입니다. 바로 백제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같이 한반도 남서부에 국한됐던 나라가 아니라 중국 동남부 해안지대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일부 지방의 해안 거점을 두고 해상 네트워크를 짰던 엄청난 해상 제국임을 일본 정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백제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기 위해 한성백제의 근거지였던 경성남부로 수도인전을 결정하고 제2차 세계대전 해망 직전 한반도 서울로 천도를 하여 마치 한성백제의 부활을 대동아 공영권을 통해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일본의 계획은 실패하였으나 최근 들어 중국에서 대규모 백제 유적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크게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것이 한반도로부터 온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나 정부의 눈치 때문에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계에서도 메이저 학계에서는 해당 학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계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유는 워낙 오랫동안 백제, 고구려, 신라의 법력이 굳어져 왔었고 대부분의 유적이 있는 중국에서의 학술적 발굴 활동이 제약이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일제시대부터 이어져온 삼국시대의 법력을 수정하는 것은 사실상 학계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학자들은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 분위기가 대중국 압박전선이 국제적으로 형성되어지면서 이러한 대륙에 있었던 백제, 신라, 고구려 등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속속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중국이 마치 내륙국가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현재 중국의 비민주적인 국가 경영은 많은 해안도시들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동반도에서는 자신들은 화족과는 다른 동이족임을 인지하고 한국과 비슷한 민족임을 인지하고 있고 또 최근 상하이에서도 심각한 분리독립의 조짐이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물난리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남동부 해안지대인 광시장족자치주에서도 정부의 자연재해, 대응능력 미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광시장족자치주에서도 백제와 관련된 지명이 발견될 뿐 아니라 한국어와 거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 중인 묘족이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계에서는 광시장족 자치주에서 발견되는 백제식 지명과 한국어를 사용 중인 묘족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 조명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안도시인 홍콩, 광저우, 대만 일대에서 속속 중국의 반기를 든 독립조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내에서는 자신들은 산둥반도나 중국 대륙 동부에서 건너온 중국 한족과는 다른 동이족 계통의 민족으로서 한민족, 대한민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에 급부상하는 세력과 대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동아시아가 한국, 대만, 일본, 몽골, 산동, 만주, 중국 동부 해안의 동이족 계통의 옛민족들과 중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의 원류가 되는 화하족과 대립을 이루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 대만의 학계에서도 중국당의 고대사는 동이족의 조선 사람들임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만에서도 자신들은 중국인이 아닌 별도의 정체성을 갖길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변동은 역사의 발굴과 재조명을 통해 지정학적 변동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이용해서 현대 정치에서 이용하는 사례는 최근 러시아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 왜곡을 악용한 사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에 앞서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논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의 영토가 되어야 하는지 역사적인 조명을 통해서 침공의 정당성을 내세워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 역시 역사를 이용해 침략이나 지배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악용하는 나라로 손꼽힙니다. 바로 동북공정과 티벳의 서남공정을 통해서 동북삼성 만주지방은 물론이고 북한과 한반도까지 자국의 정치적 야욕을 확장시키고 서남공정으로 티벳과 위구르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최근 국제학계에서는 백제사의 대륙지배설에 대한 조명을 재조명하고 있고 금나라의 역사나 청나라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가 아닌 신라의 김씨에서 기원한 한민족 계통의 역사라는 학설이 점점 메인스트림 역사학계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정말로 중국이 해안가의 모든 영토 통치에 대한 명분을 잃고 내륙국가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과의 완충지역이 생길 뿐 아니라 서해를 마치 한국의 내해처럼 지중해와 같은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